안녕하세요. 브라운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스카이프 상에서 사용되는 미국 회사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줄임말을 한 두세 가지를 알려드린 바가 있어요. QQ, Quick Question, 그리고 IM, Instant Messaging, 그리고 Regarding을 줄여서 위땡땡 이렇게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그것 말고도 회사에서 사용되는 줄임말들, 영어로는 이렇게 줄임말을 Abbreviation이라고 하는데, Abbreviation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어브리비에이션을 쓸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19개나 생각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파베티컬 오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KA입니다. AKA는 Also Known As의 줄임말로 어떤 것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갈 때는 일단 첫 번째 하나의 이름을 얘기한 다음에 더 다른 이름도 있어. 다른 이름으로 가기도 해. 라고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also known as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많이 알려진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었던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BC입니다. 이것은 because의 줄임말입니다. 별거 없어요. 다음은 BRB입니다. BRB는 be right back의 줄임말로 보통은 채팅에서 나 지금 잠깐 어디 가야 되는데 바로 와서 다시 얘기할게 할때 be right back이라고 쓰는 대신에 약자로 BRB라고 씁니다. 다음으로는 collab입니다. collab은 collaboration의 줄임말로 협동이랑 협동하다 같이 일하다라는 뜻을 가졌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상황은요. 요즘은 회사에서는 그 회의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collaboration room이라고 하거든요. 같이 협동하는 공간. 그래서 collab room이라고 사용을 하는 게 가장 흔한 경우인 것 같아요. 다음은 def입니다. Deaf는 definitely의 줄임말로 definitely, 완전히, 정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 대신에 줄여서 deaf라고 쓰는데요. 이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보통 뭐 인터넷 공간에서라던가 그런 데서도 자주 사용이 되는 건것 같아요. 다음은 EOD입니다. EOD는 end of day의 줄임말로 어떠한 특정한 날의 끝이라는 뜻이죠. 흔히 데드라인을 이야기를 할때 due date는 Wednesday end of day야라고 했을 때는요. 집에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수요일 아침이 마감이 아니고 수요일 정오가 마감이 아닌 수요일 집에 가기 전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할때 Wednesday EOD라는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EOM입니다. EOM은 End of Message의 줄임말로요.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굉장히 간략한 이메일을 보낼 때입니다. 이메일 바디에는요,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제목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목 끝에 이렇게 브래킷을 열고 EOM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EOM, End of Message라고 함으로써 제목에 있는 것이 다입니다. 제목에 있는 것이 메시지의 끝입니다. 라고 이렇게 미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메일을 굳이 열어가지고 확인을 하지 않도록. 예를 들면은 팀 사람들한테 오늘은 집에서 일할게요. Brown working from home today. End of message.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Brownies in a good table. End of message. 그 간식 테이블에 브라우니가 있습니다. 메시지 끝.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때 많이 사용이 하게 되는 약자입니다. 그리고 IDK는요, 많이 아시겠지만 I don't know이고요. IMO는 in my opinion, 그래서 나의 생각에는 내 의견으로는을 줄여서 IMO. 그다음에 LMK는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줘라고 할때 LMK를 씁니다. 그리고 NA는 이거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not applicable의 줄임말로 해당 사항 없음을 이야기를 할때 보통은 not applicable이라고 전부 다 쓰지 않고 N 그다음에 slash A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NP는 no problem. 그래서 누가 뭐 땡큐라고 했을 때 아니야 괜찮아라고 했을 때 no problem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줄여서 NP라고도 합니다. OMW는 on my way의 줄임말로 지금 가고 있어라는 뜻을 가졌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상황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콜랩룸에 가가지고 저한테 우리 지금 몇번몇번 콜랩룸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와 하면은 저는 응 알았어 on my w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on my way 쓰는 대신에 OMW로 어브리비에이션을 씁니다.
다음으로는 555입니다. 555는 out of office의 줄임말로요. 휴가를 갈 거나 아니면 출장을 갈 거나 어디에 뭐 출타 중이거나 뭐 그랬을 때 지금 사무실에 없다고 이야기를 할때 555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I am 555라는 식으로 문장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다음은 POC입니다. POC는 Point of Contact의 줄임말로 연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해요. 연락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어떠한 것을 담당하는 사람, 담당자를 이야기를 할때 Point of Contac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I am the point of contact for 어떤 어떤 비즈니스, 어떤 어떤 프로세스라고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그 사람이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좀 약간 잘 모르겠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요, If you're not the right point of contact, please forward this email to the right person.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장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SOW입니다. 이것은 scope of work로 어떠한 보통 프로젝트를 할때그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는 그 범위, 어떠한 것을 포함을 하는 건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정의를 할 때, SOW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다음은 TBD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To be determined의 줄임말로 아직 어떤 게 확정이 안된 경우 곧 정해질 것임이라고 표시를 해둘 때 TBD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팅이 있는데 미팅 아젠다가 아직 없는 경우라던가 장소가 아직 없는 경우 어떤 거를 기록을 할 때다가 장소 칸, 해당 칸에다가 TBD라고 적는 식으로 그렇게 TBD라고 적혀 있으면은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정해질 것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건 거죠. 다음으로는 TY 또는 TKS 또는 뭐 THX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다 thanks 아니면은 thank you의 줄임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WFH입니다. 이것은 work from home의 줄임말로 오늘은 사무실에 안 나가고 집에서 일할게요 라고 할때그 집에서 일하다는 work from home입니다. 오늘 이렇게 19가지 어브리비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훨씬 사실 약자는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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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데 그래도 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될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표현 가지고 올 때까지 안녕!